안녕하세요. 메리에피 손쌤이에요. 요 애교 많은 아이는요, 1.5kg 말티 엄마에 6kg 비숑 아빠한테서 태어난 봉봉이라고 해요. 보통은 이루어지기 힘든 특별한 아이죠. 저의 옆집 강아지인데요. 아기 때부터 본 것도 있지만, 봉봉이는 태생이 엄청 밝고 사교적이어서 너무 이뻐요. 봉봉이는 지금 첫 미용하러 왔어요. 바로 베네미용. 옆집 언니가 봉봉이 미용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게 해주려고 지금 거의 7개월 차에 하는데요. 베네미용은 예방접종 끝나고 어렸을 때부터 부분미용, 목욕이라도 미용실에서 하면서 미용 매너를 배우는 게 좋아요. 좀 커서 베네미용을 처음 하면 미용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. 현재 봉봉이 털이 거의 엄마 닮아서 말티즈 털이라 베이비 컷 해보려고 해요. 여러분이 여러 번 요청해주시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베이비 컷 드디어 커트해 봅니다. 베이비 컷 모른다고 너무 두려워 마세요. 베이비 컷은 비숑 하이바를 이해하셨다면 쉬운 컷인데요. 말티즈 직모 인털을 이해하면서 커트하면 돼요. 콧등털을 다 정리한다기보다 눈물샘 앞쪽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귀뿌리를 만져주며 엄마가 왔을 때귀 쫑긋거리는 엄마 귀를 만들어 귀가 섰을 때 모양을 생각해 봅니다. 직모인털이라 털이 주저앉기 때문에 앞머리를 쓸어내려 눈위 가리는 털을 일자로 자릅니다. 너무 각을 눕혀서 훌러덩 날려버리지는 마시고요. 다듬으면서 털 정리할 거니까요. 콧등털도 자르고요. 눈 앞에 시야를 가리는 털도 잘라줍니다. 비숑처럼 턱선과 뒤통수 높이를 같게 하여 일자로 잘라줍니다. 액당과 이마털의 높이, 액당과 턱의 비율을 보며 턱의 비율이 살짝 1대1보다 짧게 커트해 줍니다. 턱선이 정해졌다면 그 뒤에 있는 털은 시야에서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턱선 뒤에 있는 털들은 클리핑해 줍니다. 귀 끝을 잘라줍니다. 역시 귀 끝은 확인 잘 하셔야 되고요.
귀를 들어 올려 턱선과 연결되는 뒤통수를 둥글게 면 처리해줍니다. 눈 옆의 털은 옆에서 봤을 때 시야를 가리는 털만 잘라줍니다. 빗속 미용과 마찬가지로 볼털은 귀와 연결되어야 하니까 많이 건드리시면 안 돼요. 엄마 귀를 하여 귀뿌리를 잘 확인하시고 정면에서 봤을 때 모서리를 쳐줍니다. 귀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귀 라인보다 튀어나와 보이지 않게 커트합니다. 선을 쳐서 턱선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위각을 달리하여 면을 치는 거예요. 직모는 민가위로 하면 자국이 나서 숱이 많이 나가지 않는 숱가위로 정리했어요. 베이비컷에는 이 작업을 안 해도 되는데 제가 했네요. 과하게만 처리 안 하시면 돼요. 과하게 처리하면 귀하고 볼털하고 연결이 안 되거든요. 볼털과 귀털이 연결되어 보이게 하는 게 베이비컷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. 빗숑 하이바컷과 마찬가지로 귀 모양이 중요해서 귀가 너무 크거나 귀가 서 있거나 하면 사진 보고 원하셨던 커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.
첫 베냄미용인데도 봉봉이가 잘해줘서 참 대견스럽고 예뻤어요. 저는 미용을 할 때 강아지들에게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 테이블 위에서는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. 가벼운 쓰다듬기 정도는 해도 뽀뽀하듯이 오냐오냐 하면서 예뻐하는 감정을 너무 드러내면 아이들은 긴장의 끈을 놓아버려서 미용에 집중을 못하고 자칫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. 대부분 손으로 안내하는 편이고 너가 잘해주면 빨리 끝낼 수 있어 조금만 참자 라고 눈으로 손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편이에요. 처음에는 다소 어색해하거나 제 동작을 이해 못해도 몇 번 하다 보면 잘 하더라고요.